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사 흡입기를 사용하실 때 사용법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입에 백태가 끼거나 목이 쉬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법도 쉽게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흡입 보조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입 보조 용기를 분사 흡입기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법도 쉽고 또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사 흡입기의 모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흡입 보조 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깊은 호흡으로 흡입기와 흡입 보조 용기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입기를 최대한 잘 흔들어 줍니다. 다섯 번 이상 세게 흔들어 주시고 흡입기를 흡입 보조 용기에 끼워 넣습니다. 숨을 최대한 끝까지 내쉰 후에 흡입기를 먼저 분사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초에 걸쳐서 천천히 끝까지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숨을 끝까지 마셨다면 10초 가까이 숨을 참습니다. 최대한 오래 숨을 참는 것이 약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숨을 내쉽니다. 바로 연속으로 두 번째 흡입을 시작합니다. 숨을 끝까지 내쉬고 분사를 먼저 하고 여유 있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역시 천천히 5초에 걸쳐서 최대한 끝까지 숨을 마신 후에 10초를 참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오래 숨을 참는 것이 약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숨을 내쉽니다. 흡입기를 흡입 보조 용기에서 분리한 후에 뚜껑을 닫고 보관합니다. 두 번째 흡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흡입기와 이런 흡입 보조 용기를 연결해서 천천히 다섯 번의 흡입에 걸쳐서 약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흡입기를 세게 다섯 번 이상 잘 흔들어서 약을 섞어줍니다. 흡입기를 흡입 보조 용기에 끼운 후에 입에 물고 평상시대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이때 숨을 내쉰 순간에 흡입기를 눌러서 약을 분사한 후에 평상시대로 천천히 얕게 다섯 번 호흡을 합니다. 특별히 깊게 흡입할 필요 없고 평상시대로 숨을 쉬었다가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다섯 번 호흡 후에 연속으로 두 번째 흡입을 합니다. 역시 숨을 내쉰 상태에서 흡입기를 분사한 후에 여유 있게 다섯 번을 평상시대로 얕게 호흡을 합니다. 역시 깊게 호흡할 필요 없이 평상시대 호흡을 한 후에 흡입기를 흡입 보조 용기에서 분리하여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에 물고 이렇게 천천히 다섯 번 흡입하는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을 입에 물고 있기가 힘드신 분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마스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끝에 연결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끼워서 하는 경우는 주로는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어린이나 의식이 없는 노인 환자분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환자를 잘 관찰하다가 숨을 내쉰 순간을 포착해서 그 순간 흡입기를 눌러서 약을 분사시킨 후에 환자가 다섯 번 호흡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대략 다섯 번 정도 호흡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역시 숨을 내쉰 순간을 포착해서 흡입기를 두 번째 눌러서 약을 분사한 후에 역시 다섯 번 정도 환자가 호흡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다섯 번 호흡을 한 후에는 흡입 보조 용기를 떼어낸 후에 분리해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런 흡입 보조 용기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입기를 굉장히 잘 흔드셔야 됩니다. 흡입 보조 용기를 연결한 다음에는 이거를 흔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결하기 직전에 세게 다섯 번 이상 흔들고 연결을 하십시오. 두 번째, 약을 분사 후에 동시에 흡입하지 마시고
한 1, 2초 정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흡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뿌려놓고 약간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흡입하십시오. 세 번째, 분사 후에 여유를 가지시더라도 가능하면은 3초 이내에 흡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뿌려놓고 너무 오래 놔두면은 약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굉장히 천천히 5초에 걸쳐서 서서히 흡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유를 갖고 뿌린 다음에 여유를 갖고 흡입을 하셔야 되는데 천천히 5초. 그래서 이러한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천천히 시범을 하셔야지 세게 빨리 이렇게 흡입하시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빨리 흡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흡입기들을 정확하게 올바로 사용을 하셔서 건강한 기관지를 오래오래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